제가 일단 좀 2연패를 하면서 좀 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저희 선수단 좀 분위기를 좀 많이 올려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선수들이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시 1위 탈환해가지고 이렇게 붙였습니다. 일단 뭐 대한항공은 워낙 좋은 팀이어가지고 저희가 한 수갈려 방심하면 당연히 그 좋은 경기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진짜 좀 대한항공보다 더 간절했다?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팀이든 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. 너무 제가 너무 몰입을 한 나머지 경기 좀 어떻게 돌아갔는지 지금 상황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저희가 오늘 좀 수비가 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. 수비하고 공격했던 그런 장면들? 그런 게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. 그게 정신력을 강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서브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 서브 에이스가 나올지 몰라서 좀 그런 외부적인 거나 저희 좀 동기부여를 좀 받고자 네, 정신력을 좀 버틸려고 하고 있고 일단 오늘 서브 에이스가 나와서 좀 기분 좋게 세러머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타가지고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서브하면서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야겠다는 욕심보다는 테크닉을 가지고 이렇게 방향성, 빈곳을 찾으면 상대 리스크를 흔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 그냥 서로 저희끼리 제가 이걸 이제 좀 알려주니까 다 같이 이제 다 정신력 이런 걸 좀 따라 했던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초반에 시즌 들어가기 전에 약팀이라고 좀 평가를 받았던 게 저희가 지금 독한 마음을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분위기 그냥 꺾이지 않고 3라운드, 4라운드, 5라운드, 6라운드까지 이어가서 우리 카드가 강팀이라는 거를 팬분들에게 좀 각인하고 싶습니다. 네.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